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가온칩스죠. 네, 희망 공급가가 11,000원, 13,000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고요. 보통은 팹리스 업체에서 공장에 없는 설계회사 업체에서 파운드리 업체로 넘어올 때,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DSP라 그래가지고 디자인 솔루션 네 파트너라 그러는데 삼성전자와 ARM이 네 고객사고요. 대신 거는 수수료 2,000원 있고 공모 규모는 260억.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은 반도체고. 대표가 삼성전자 FDS 연구원 출신이고요. 창립 멤버 전부 삼성전자 출신. 2019년도에 DSP 기업 12개 회사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선정한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2021년 ARM이 선정한 AADP 20개사 가운데 가온칩스가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세계적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겠죠. 이전에 반도체 관련 공모 업종들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5월 2일, 3일 수요 예측이고, 5월 11일, 12일 공모 청약입니다. 네, 260억, 밴드 상단 260억인데 그렇게 크진 않죠. 뭐 최근에 청약을 했던 4x4랑 뭐 비슷한 규모인 것처럼 보이고, 대신증권, 네. 50만 주인데 일반 균등 배정이, 25만 주니까, 네. 뭐 이것도 추첨일 가능성이 높고요. 청약 한도는 2만 5천 주, 일반 회원. 네. 인터넷 기사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대표분이, 네, 예전에 북쪽에 있던 분이랑, 네. 좀 비슷하게 닮은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아래쪽 분은, 네. 네. 그렇죠. 네. 농담이니까, 네. 죽자 살자 덤비면 안 돼요. 네. 청약이 5월 12일이고, 네, 주말이 끼어 있어가지고, 네, 대출 환불일이 조금 길죠. 공모는 당연히, 네, 신주모집 100%고요. 네, 보통 중소형 금융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구주 매출이 거의 없죠. 항상 신주모집으로 올라오는 게 국룰이죠, 사실은. 네, 유통 가능 물량은, 네, 이 라인이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네, 쭉, 표가 좀 길어가지고 쭉 내리면은, 네. 28.65%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고, 조금은 네, 중간 위 정도 돼 보이죠? 네, 유통 가능 물량이. 소액 주주 및 네, 1% 이상 주주가 한10% 정도 반영된 거고, 공모 주주가 한 17%. 여기서 기관 하객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네, 한20% 초반, 네, 10%대까지도, 네, 10% 후반대까지도 네,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네, 19년, 20년, 21년 전분기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32억, 18억, 61억. 총포괄 이익도 뭐 비슷한 수준에서 보여지고요. 네, 이익이 나는 기업이고. 네, 판매청구권은 네, 부여되지 않았고요. 국내 디자인 솔루션 기업 매출 기준으로 네, 강원칩스가 네, 6등이고 네, 3.36%. 네, A사가 네,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네, 갈 길은 멀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성장성도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뭐 위에 있는 업체들이 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21년 추정치로는 네, 순위가 조금 뒤로 밀렸죠. 네, 그러나 점유율은 조금 더 올라가고, 동사는 팹리스 회사가 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부가적인 업무를 지원을 해준다. 뭐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팹리스가 파운드리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 귀찮은 과정들을 서포트 해주는 회사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희망 공모가는 네, PER 기준으로 네, 산정을 했고요. AD 테크놀로지, 글로벌 언칩, 그리고 총 3개사를 기준으로 뽑았고, 국내 기준보다는 해외 업체를 씀으로써 네, 평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2021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네, 적용 PER을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 주식수로 나눴죠. 나누면은 주당 평가액이 19,379원이 나왔고, 19,379원을 40%에서 30% 정도 네, 할인을 해서 11,000원에서 13,000원에 결정을 했다. 13,000원 곱하기 네, 1,100만 주 정도 계산을 하면은 네, 한 1,500억, 시총이 1,500 정도 나오고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조금 내려왔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주겠구나 보여지죠. 네, 뭐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공모 규모가 크지 않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일정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죠. 네, 코넥스 이전 상장은 뭐 제낀다 치더라도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마스터니, 리치도 하나 있고, 일단은 이게 일정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놓고 다른 거를 대응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리츠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좀 참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판단은 조금 보류를 하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기본적으로 리츠는 어느 정도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네, 좀 판단 안 쓰죠. 원스토어도 네,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네. 들어올 때 좀 나눠서 들어오면 좋은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